여기도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다 해보셔야겠죠. 일단 처음 거는 같이 해볼게요. 1번, 그 액센트 번호를 보는 거죠. 1, 2,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액센트, 1 액센트, 1, 2, 3, 4, 1, 2, 3, 4 이렇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하시고요. 발박자도 하시고, 네, 조금 빨려면요. 네, 이렇게 하실 때 악보를 외워서요. 자기 그 스틱 끝을 보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작게 치는 게 일정한 높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하셔야지 좀더 깔끔하게 좀더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번에 D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연속으로 액센트가 3개가 나오죠. 예. 거기 왼손 보면 그 풀스트로크 연결되는 그 표시가 나와 있죠. 풀스트로크로. 그 부분이 부드럽게 튕겨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치시면 안 돼요. D를 레슨을 해보면 처음에 1, 2가 두 개인데요. 막 정신이 없이 하다 보면 오른손 하나만 액센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소리가 세 개가 연속으로 액센트가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C.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역시 그 작게 치는 거, 탭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쭉 넘어가서요. 4번의 C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패턴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해놓으십시오. 넘어갑니다.